코트야. 역시 코안. 어제 GST 방송했다고? 아, 짭스트. 아, 진짜? 토크온으로 방송하대? 16명 성공했네. 그걸 어떻게 찾아봤냐고? 그러네.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? 토크온에서 이제 홍보했겠지. 일로 일로죠. 토크온에서 홍보했겠지. 아이고 성공했네. 각도를 잘 맞춰야 돼. 응원한다고 전해줘. 미쳤다. 예, 괜찮다 이거. 와우. 와우, 존나 맛있겠네. 와, 미쳤다. 요거 양장피. 장피, 장피? 양장피? 맛있겠다. 뉴욕 반점이라는 곳인데, 맛이 괜찮아. 직접 매장 가서 먹으면 뭐 의뢰 그렇듯 짬뽕이 맛있고. 근데 난 오늘 짜장이 좀 땡기더라고. 유니 짜장 고기 되게 약간 콩고기 같은 짜 파게티에 들어있는 콩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기가 들어있는 그 저녁도 아니고 이제 오전에 이제 아점 느낌으로 좀 먹는 거니까 좀 천박한 채팅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저도 요즘 막 이렇게 막 니가 야 이 개새끼 막 이질 안 하잖아. 먹방하고 있을 때 막 채팅창에서 막 와 저 교태 부리는 거 말하면서 막 음식한테 여러 막 그런 그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런 표현할 때 가끔씩 오그라들고 저 채팅 쓰고 있는 새끼들이 면상이 궁금하더라고. 그런 개병신들이 있나 하면서 남 처먹는 거 보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내가 오늘 좀 너무 좀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하나요?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. 존나 꼴보기 싫고 오그라들고 개병신 같아요. 좀 일절에서 그치지. 찐따 새끼들은 일절을 몰라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내가 안 하잖아. 내가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뭐만 먹었다 하면 눈 안 뒤집어? 뭐 어째? 하면서 그러니까 전염된 건 알겠는데 그만하라는 거지. 아, 야 정말 싸가지 없게 생겼다. 맛있어요 형? 그럼 그 정도만 물어보면 되지 뭐. 야 이 짜장면이 미친년 봐라. 저 요염한 자태 봐라 미친년이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, 안 웃겨. 내가 안 웃기고. 배운 겁니다.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거 알겠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어. 재미 때가리가 없어.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, 막 뭐라고 예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 날 잡아서 얘기한다. 그만해 이제 그런 거. 안 웃겨. 그러니까 이게 드립 같은 것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야. 계속 하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는 이제 재미가 끝났는데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고 막 재미 나중에 이제 재미 느껴갖고 막 하는 게 좀 오래가 이게 약간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나한테는 그만했으면 좋겠어. 개인적으로 진짜 코트야. 코트 웃기는 재미로 방송 보는 시청자 많아. 야 맛있네요. 역시
나는 오늘 넋두리 먹방으로 그 방, 랄프야. 예? 넋두리 먹방이라고 해줘. 네. 썸네일에 존나 심플하게. 네. 넋두리 먹방. 그리고 내가 싫은 거에 대해 또 얘기해 줄게. 뭔가 먹고 있으면 또 처먹네라는 그 채팅도 너무 싫어. 저 님이에요, 님. 아, 족같아 그냥. 배반 미친놈 같은 거예요. 사람으로서, 아, 배반 미친놈 재밌어. 아직까진 나도 재밌어. 왜냐면 배가 미친놈같이 많이 튀어났으니까. 그 내가 그건 안 질려. 근데 아, 먹고 있으면 또 처먹네. 또 처먹네. 이게 나 너무 짜증나. 아니 사람으로서 새끼를 먹는 건데 당연히 아 난 이게 아점이고 한데 먹지 말아야 해? 말 이상하잖아.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. 이제 또 처먹네 그것도. 그러니까 그걸 또 쓰는 게 이걸 먹고 나서 후식으로 또 뭘 먹어요. 그때는 떠도 돼요. 또 처먹네. 맞죠? 약간 이게 숟가락 살인마 진짜 숟가락 살인마처럼 데미지가 계속 도트 데미지가 들어와가지고 쌓여. 그럼 나중에는 그만해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. 짜증이 그냥 차가지고. 모르겠어요. 제가 이틀 동안 휴방하면서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다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 넷상에 불특정 다수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니까 자러 가는 건 말해도 되나요? 쉽지 않네요. 확실히 짜장면 배달은 예전만큼의 맛은 없지만 왜냐면 배달 용기에다 오고 배달 묶어서 오니까 약간 케바케인데 내 생각에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배달로 먹으려면 집이랑 존나 가까운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요즘 또 한집 배달이라 그래서 묶어서 못 가고 한 군데만 가는 게 있어요. 그거예요. 코트야. 가까운 게 최고임. 고춧가루 뿌려 먹어야 해. 아니 유니 짜장이라. 이제 양장피도 한번 먹어볼까? 양상피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번에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20,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택시비랑 마라탕이라고 하더라고. 팩트야? 여혐하려고 그 자료 있는 거 아니야? 솔직히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? 존나 한심하다 씨발년들. 그러니까 이 생각 존나 들었어. 근데 아니겠지. 아니겠지. 아닐 거라고 믿어. 20, 30대가 그렇게 한심할 리 없어. 마라탕이 근데 미개한 음식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. 과하게. 그러니까 그 중국 현지에서도 서로 모은대. 파티 모집한대. 한국 가가지고 떼돈 벌 사람 해가지고 이만큼 데이터가 마라탕, 나온다고. 엽기 떡볶이 택시 개꿀 봤네. 그 덜어먹을 그릇 하나만 줄래?
땡큐. 먹어볼까요? 자, 요거는 이제 그 양장피입니다. 국만 쏘고 튀겠습니다, 고왕이시여. 나이젠 너무 고마워. 양장피 맛있다, 진짜. 비싸 근데. 맛있어. 잘하는 중국집은 양파를 이렇게 까놓고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양파를 풀어. 왜냐? 매운기가 그래야 가시거든. 근데 이 집은 양파가 맵다. 물에다가 안 넣는다는 거지. 양파는 매우면 안 돼. 달고 아삭하고 그래야지. 적어도 중국집 양파는 그래야 돼. 그럴 거면 사과 쓰지 라고 채팅을 쓰는데 너가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나는 생각할게. 뭔가 드립이 안 떠오르거나 그냥 뭔가 강박적으로 채팅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잠깐 내려놔. 난 그게 맞다고 봐. 방송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양파랑 사과... 아니야. 새로운 식탁 너무 좋다. 높이도 괜찮고. 높이 조절 안 되지 근데. 조절 안 되는데. 자리가 참 좋아요. 딱 좋아. 똑딱 소리 나면서 눌러가지고. 근데 이게 내 턱 바로 밑에 있어서 안 묻히고 먹긴 힘들겠다, 야. 근데 보기엔 좋아요. 형은 조금 불편하지. 보기에 좋아. 보기 좋으면 됐지 뭐.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뭐야?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. 근데 최근에 내가 기만을 한번 했다. 홍어 먹방 때 난 사실, 그러니까 뭔가,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한테 최면을 건 것 같았어. 첫입부터 존나 맛없었거든, 솔직히 홍어.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. 그 암모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. 뭔가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래도 고향이 목포인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. 근데 안 되겠더라고. 못 먹겠더라고. 부산 사람들 돼지국밥 먹고 막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.
맞아. 아우 진짜 못 먹겠더라. 먹으면서 막 그랬지. 어, 나 홍어 좋아하네. 나 홍어 좋아했네. 그니까 이약 물고 먹은 거지 어때 보면은. 그 외에는 싹 다 맛있었어 모든 게. 특히 최근에 했던 그 해먹방은 예술이었어. 완벽했고. 오늘 날씨가 26도까지 올라간다던데.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. 나는 30도 넘으면 안 나가려고. 아, 맛있다. 확실히 유닛 짜장 맛있네, 이거. 맛있겠다. 크으, 양장피. 각종 채소들 채 썰어 놓은 거랑 해삼 그리고 새우 그리고 전분. 지은이응 맛있게 처먹네. 전분 피. 여름에 바이크는 쿨토시 끼고 타는 거임. 키우키우. 아니요, 기능성 티셔츠 입고. 아, 맛있다. 오랜만에 양장피를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. 맛있다.
산 거 같네 나. 아, 양장피는 무슨 맛으로 먹나요? 양장피? 양장피 맛으로 먹지. 그러니까 그 약간 간장, 그러니까 모두나 좋아, 누구나 그 좋아할 수 있는 잡채밥의 그 소스, 그게 베이스에다가 겨자 소스가 살짝 들어가서 새콤하면서도 약간 그 겨자 때문에 코가 팍 찌르면서도 입안에 이렇게 각종 야채들이 들어오고, 해물이랑 너무 맛있는데? 버섯이랑. 당면이 아니고 얘를 피라 그래. 양장피의 피가 얘야. 그냥 전분 피지 뭐. 코트야. 형 웬일로 이 시간에 켰어? 원래 이 시간 키면 안 돼. 괜히 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. 바이크타면 안 돼요. 패턴 깨져. 나는 이걸 맛있게 먹고 전화데이트 같은 거 조금 짤막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조금 조지다가 짧게 치고 약간 생활방송 느낌으로 빠질 거야. 낮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거든. 오슈는 한 방에 밀어야 돼. 오슈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하기 전에 큼지막한 것들 다 이제 다루고 가야지. 근데 느꼈어. 오슈도 약간 뭔가 풍마 컨텐츠긴 해. 사건 사고가 지금 내가 저번에 흑자일스 아저씨 그 사건 터진 거 그거 이후로 완전 쌓였지. 그나저나 내일 공방 좀 관심 가져주세요. 처음으로 토크로 이제 토론하는 코미디 빅리그 사망 토론 같은 느낌의 그런 토론 컨텐츠가 있다고 합니다. 컨텐츠 이름 안 정해졌어? 정해졌어요. 뭔데? 무림 토론이요. 무림 토론? 무리. 무리 토론? 예. 진짜 별론데?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니까. 입이 안 붙는다.
약간 박해 달린 잎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좋겠다. 진행 방식이 이 바람에 관련된 또 전문가분이 있으시다네요. 고분도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형 반대편 공개 그리고 형 그리고 MC 그리고 여자 패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바람 전문가 부부 심리 상담가요. 나 물 좀. 아, 이걸 다 먹었습니다. 아이 배불러. 조금 제대로 하네. 아니 뭔가 차 이거 어깨차 먹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입을 좀 헹궈준다 그런 느낌. 아 좋네. 쌈배는 피겠습니다. 누가 불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?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불 안 주더라. 그냥 의식 안 하고 딱 펴야 그냥 바로 불을 주지. 쌈배는 피겠습니다. 아, 야 우탱이, 아이고. 안녕. 우탱이 어서 온나. 아이고, 우탱아 고마워. 저녁도 해야죠. 아이고 낮방 몇 시까지 할 거예요? 낮방유 낮방 말이에요? 그래도 11시에 또 켜야 되니까 길게는 못합니다. 커브 박스 따서요 헤헤. 어? 슈퍼커브? 아니면 헌터커브? 야, 바이크 입문했어? 그래. 저배기량부터 타는 게 정석이지. 저배기량부터 타는 게 정석이야. 무슨 색 샀니? 슈컵이요.
바로 나오는 게 슈퍼커버밖에 없을 거야. 근데 그것도 막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양심 털린 새끼들 많더라. 라이더판에서 사라져야 될 새끼들인데, 대팔렘 새끼들. 코트야. 블랙됐으며. 검은색. 아이, 남자는 핑크인데. 핑크 사야지. 핑크 사야지. 남자는 핑크인데. 컵은 무시하면 안 돼, 여러분들. 명차야, 얘는.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게 컵인데. 리터당 60km를 가는 애가 컵이야. 요즘 이거 타고 막 전국 일주 다니고 이런 그 라이더들 은근히 있어요. 딱 말할게. 호작질 하지 마. 그냥 커브는 깔끔하게 딱 요 정도? 요 정도만 하고 앞에 수납 요 정도만 하고 박스 같은 거 달지 말고, 박스 다는 순간 바로 그거 그 딸 소리 듣는다. 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야. 아, 별로잖아. 고사장, 나 지금까지 몇 개 배팅했는지 알 수 있을까? 랄프가 지금 없어서 나중에 알려줄게.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검은색? 아, 그나마 봐줄만 하구만. 그리고 안짱 요런 거는 튜닝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얘가 힘이 좋아, 일단부터. 그리고 어떻게 1리터당 60km가 가냐. 진짜 미친 거 아니야.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게 커브인데. 믿음의 혼다. 축하한다. 입문한 걸 아주 환영한다. 벌써 마차 1을 땡겨버렸는데. 아, 진짜? 마차 1을 땡겼어? 아하, 커브에다가 이거 호작질하는 거 진짜 별론데. 커브도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게 이제 그거야. 슈퍼커브는 조금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물량이 풀렸고, 물량이 좀 널널하고, 지금 이제 사실상 최고 핫한 바이크는 헌터커브지. 이쁘지? 드래곤볼 같은데 막 나온 그런 바이크 느낌 들잖아. 크, 갬성이 그냥 지리네. 얘가 그 헌터커브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머플러가 이제 이쪽으로 빠졌어. 그래가지고 할리 팻보이 백이음 한번 들으시죠. 아기옴상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서 지금 감성 바이크 얘기 저기 뭐야 저백이랑 지금 헌터 커브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할리 얘기를 하십니까?
얘는 이제 머플러가 이쪽에 달려 있어. 헌터커브가. 그래서 그 물에 반쯤 잠겨도 갈 수 있는 거야. 어. 근데 조금 출력은 조금 약하지. 어.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런 데 가라고 있는 거지. 임도 같은 데. 둘 중 하나 포기한다면 바이크 vs 담배. 담배지 당연히. 어. 얘는 지금 웃돈 주고서라도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. 헌터 커브 이쁘지. 그러니까 몇 개 소신지 물어보신 분이 저기 파워. 진성 곱박이. 네, 파워. 아, 어. 곱박이 18팬. 어. 말해도 곱박이 18팬. 몇 개 사는지? 어. 32,500개. 32,500개 사셨답니다, 형님. 거기다 제가 대구 갔을 때 형님이 20만 원 용돈 주신 것까지 하면은 꽤나 됩니다. 예. 감사합니다, 우리 형님. 근데 이런 저배기량도 뭔가 좀 감성적으로 뽈뽀리처럼 타고 다니면 좋긴 하지. 어.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사고 나지 말고 잘 다니도록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네. 오슈는 이따가 저녁 방송에 하죠. 네. 지금 뭔가 오슈를 하기에는 제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기라서. 네. 그냥 편안한. 네. 편안한 그냥 가벼운 낮방송. 오늘 강화도 바람 적당하니 지기더라. 커브 가지고 와라. 사실 지금 타기 좋은 날씨긴 한데 제가 밤을 새가지고 또 오늘 또 바이크 존나게 타고 또 저녁에 또 빌빌거리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시작해서 실내에서 좀 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수요일 날 딱 복귀, 이제 딱 월화 쉬었으니까 수요일 날 딱 이제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방송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밤샜어요. 피곤하죠. 아 지금 타면 안 돼. 사고나. 졸음운전 할 것 같아. 그 정도로 피곤해. 근데 아무리 피라고 해도 이건 아니야. 그만. 코순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냐고. 아 코순이도 싫어. 형님 저도 몇 개 쐈는지 부검 가능할까요? 아 트릉이 100개 너무 고맙다. 한번 봐봐 랄프가. 71,500개. 곧 진짜 열흘 올라가겠는데 트릉이는? 트릉이는 진짜 알토란처럼 계속 쌓은 거지, 쌓아 올린 거지.
조그만 조약돌들로 탑을 쌓았지. 팬미팅요. 이번 주에 말 나온 김에 그냥 존윅 4 같이 보실까요? 주말은 좀 그렇고 평일쯤 해서. 네. 그러면 이번 주는 좀 힘들겠네요. 뭐, 가능하면 금요일? 아니 나는 리나만 나와준다면 언제든지. 예. 네. 그때 약간 유사 연애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든든했어요. 바로 옆자리를 예약해갖고 털썩 앉으면서 오빠 드세요 하면서 팝콘 줬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. 작년이었죠.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되게 푸푸하게 생긴 애였어 리나는. 근데 그때 너무 더웠었던 것 같아. 더워지기 전에. 여성분한테 얼평범평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키우 이번 주에 연차 제출해야 해. 몇 요일에 볼 거야? 몇 요일이 아니라 무슨 요일이야, 리나야. 너도 이제 그 나이 먹고 그랬으면 몇 요일보다는 무슨 요일을 써라. 존나 꼰대 같지. 근데 이게 거슬릴 나이가 된다 이제.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 나이야. 저희 나라 말고 우리나라. 내일은 완전 그냥 꽉 차있고 금요일? 금요일쯤에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. 시집이 말고 여기 그 저 시네큐라고 있거든요. 전자석 리클라이너인데 만 원이네요. 진짜? 예. 아니 근데 화면 조그만 거 안 돼. 무슨 마을에 관해서 보는 그런 진짜 120인치 TV 이런 거에 봐야 된단 말이야. 대박. 뭔 근수역 귀신이야. 좀 닥쳐. 대한민국 공포영화는 기담에서 끝났어. 공포라는 장르랑 오컬트 뭐 아니 공포 자체가 큰 장르이지만 오컬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오컬트는 좀 그래도 코트는 대낮에 더 기분이 다운돼 있냐? 차분한 거죠. 사람이 차분한 거지. 예. 그냥 여러분들 지금 뭐 전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시간이 애매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싸리 지금 방송을 하고 11시에 좀 풀텐션으로 방송 좀 재밌게 예. 좀 밀린 것들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냥 뭐 가통하고 그냥 먹방 한 걸로 좀 쳐주세요. 예. 11시에 뵙겠습니다. 11시 올게요. 쉬세요 다들. 예? 날씨도 좋고 하니까. 예? 그게 맞는 것 같아. 갈게요. 예. 저녁에 보답하겠습니다.